자, 저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뭐부터 할까요? 질문부터 할까요? 다 질문이구나. 퀴즈들이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죠? 아, 주로 여기는 참가를 안 하는 사람들이구나. 말해봐야 소용도 없구나. 근데 사실 그거 자기 의견을 거기다 쓰면서 이게 왜 이게 틀리든 맞든 간에 왜 문제 답이 올라오기 전에 설명을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잘할 것 같죠? 못해. 다른 카페에서 누가 퀴즈 내면 그냥 1번이요, 3번이요 이러고 이제 자기 의견을 틀리기 전에 올린다? 결코 없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 외로 중요한 문제. 어제 낸 문제도 부자였다, 가난하다, 가난했다, 가난하다, 부자였다, 부자였다. 이게 쉬운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도 안 맞는 문제들이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누가, 그래도 먼저 질문부터 하자고. 정인계, 요축진, 교통사고, 교통사고. 네, 근데 이게 차이가 차이가. 교통사고에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요축진하고 사축진 뻥튀기. 이거는 어떤 뻥튀기가 더큰 정인계, 요축진, 교통사고. 사축진, 그리고 이거에서 교통사고, 뻥튀기. 그리고 뻥튀기인데 유축진과 사축진의 차이. 와, 이거 한장 설명해야 되는데. 뭐또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 이거 혹시 뭐 이야기를 해봐요. 왜냐면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 저는 책에서 책? 책 질문은 이제 따로 책으로 이게 나눠서 하자고. 왜냐면 그러니까 기타 질문 하나, 책 질문 둘, 여기까지고 따로따로 나눠서 이제 녹음을 정리를 하자고. 둘이 막 섞어버리면 막 저기 하기도 힘들고. 혹시 뭐 다른 질문들 없어요? 미리, 아니, 여기다 시간 혹시 다른 사람이 뭐 할지 몰라서. 뭐요? 또 하나는? 뭐 있어? 또 천간의 삼자조합. 아, 천간 삼자조합이요? 많이 중요하죠? 자, 천간 삼자조합. 그리고 뭐. 사주원국하고 대운세운 볼때그 삼자조합 뭐 지지사 상축사 이런 거막볼때 대운 글자의 그 간지도 같이 이렇게 띄어서 사주원국, 하고 대운, 세운, 대운을 볼그 때. 다음에 간지의 뜻. 이거 말하는 거지? 네, 대운의 그 글자 간지를 대운 간지에 사람 이런 거볼때 같이 해서 해당해서 보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원국하고 세운의 그 사람 이렇게 보는 건지 삼자조합 뭐 상충파의 다시. 자, 사주를 운을 분석할 때 사주 원국 1번, 그다음에 대운 2번, 세운 3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세운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세운은 그냥 대운이라는 거는 10년 동안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사주 원국과 대운이 반응을 하더라도 10년을 커버하기 때문에 손에 잡히듯 딱 잡히는 게 아니에요. 대운은 당연하지. 10년 동안에 무슨 재주로 10년 중에 어느 날 발생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대운에서 일종의 밑밥 간거 환경, 그 어떤 분위기, 이것이 실현되는 게 이제 그 해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 체감하는 게 전혀 들리는 거지. 자, 그런데요. 그 대운의 그 글자 간지를 만약에 뭐 을병경 삼자 이렇게 예. 된다 그러면 대운에서 이제 경금이 예를 들어서 왔다 그러면 그 을병경에 원국에 을병 있고 경 을병이고.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이렇게 대운 그걸 보는 거지 10년 그거야 당연한 건데. 근데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게 을병이라는 두 글자가 이건 바로 하자면 을병이라는 사주팔자에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을병이 있으면 사실은 할 일이 없어. 을도 병도 지금 그 질문하신 천간 삼자조합 나오고 연결되는데 요거는 미리 해봅시다. 자, 기준은 사계도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을계모병경 신정 임갑기 이렇게 있어서 삼자조합의 근본적인 틀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는데 그럼 네개 있잖아요. 사실은 두개더 있어요. 두 개가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그죠? 그러니까 을계모 무병, 개병, 뭐 어떻게 읽든 간에. 그 다음에, 무병경, 정신, 임정, 임갑기, 혹은 추가적으로 정신임, 뭐, 을계병,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개간무,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삼합들이 있어요, 개간무. 그죠? 그냥, 하지만 근원적인 틀을 가만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여섯 개의 기준이. 기준은 기준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는 파생이지. 기준을 알았으면 그 위에 것들은 파생된다고 변칙 혹은 변형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원리에 좋아야 되는 그 삼합조합이 다른 거랑 섞이면서 배합이 나빠진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을병경 삼자조합인데 을병신으로 됐다고 해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경금이라는 아직 확장해야 될 열매를 을경합을 해야 되는데 을신으로 충분하니 무슨 열매를 열어요? 열매 자체가 안 돼요. 열매 자체가 안 되는데 거기서 병화가 그 열매를 키운다고 키운들 뭔 소용이 있어요? 왜? 신금은 이미 떨어져 있잖아요. 병화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나 나머지 뚝 떨어져 갖고 있는데 병화가 왜 필요하지? 그건 말라 비틀어지거나 썩거나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걸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변칙을 생각해. 개간무도 마찬가지로 을계무는 봄에서 신나게 성장을 하는데 갑은 겨울에 있어요. 개수는 펑펑 떠지는 거고, 갑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얘가 올라오는 과정에 무토를 확 찢어버려. 그러니까 살기가 있다고, 살벌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 이 무토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봐요. 무토는 땅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면인데, 무토, 기토의 차이점은 땅을 뚝 뚫고 오르는 순간이 무토고, 곧 평면을 뚫지 못한 상태가 기토야. 근데 갑은 반드시 이 무토 위로 오르려면 무토를 찢어야만 돼요. 찢어야만 된다고. 뚫어야만 돼요. 이건 반드시 상처가 남는다고. 하지만 을은 이미 뚫어진 갑을 기준으로 좌우로 펼치는 거기 때문에 이 무토라는 표면을 찢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토의 표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모양새라고. 전혀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개간무가 살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을계무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따라서 물상이 전혀 달라요.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했으니까 됐고, 내가 카페에도 다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러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사주 원국에, 을병이 있어요. 이제 을병이 있다 칩시다. 여기에 을병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을병이 있을 때 뭐가 있어야만 을병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경금이 없으면 아무짓도 못해. 아니,
그 을병의 행위가, 을사, 을병의 행위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펼치기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을도 놀고 있는 거고, 그냥 놀고 있다고 표현할 게 아니라, 헛지, 아니, 헛지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그 행위 가치가 없는 거지. 그냥 좌우로 펼치긴 하는데, 병화로 분산을 하는데, 그 행위가 무엇을 위해 하냐 이거지. 뭔가 그걸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존재하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행위에 가치가 있어야 돼. 을목이라는 거는 좌우 확산하는 거야. 좌우 확산하는데, 좌우 확산해서 뭐 하겠다는 거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라고. 기원금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럼 기원금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어떻게 하지? 열매를 확장하고 키워야 되잖아. 뭐가 필요하지? 병화가 필요하다고. 이런 게 을병경인데 열매는 뭐지? 돈이라고. 그러니까 재물 확장.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당연히. 그죠? 근데, 을병. 그러면, 떠버리기만 해, 떠버리기. 떠버리야, 떠버리. 가치가 없어. 결과가 없잖아. 막 떠들어. 그, 직업으로는 뭐가 좋죠? 영업이죠, 영업. 그죠? 이게 영업에 끝내주는 거야. 하지만, 영업에 멈출 수밖에 없지. 근데 만약에, 을사인데, 년, 올해, 경이나, 유나, 이런 게 있다면 뭐라 그랬지? 이미 내 꿈을 연 올해에서 이미 이루었어. 그죠? 이거 엄청 중요한 의미예요. 이해돼요? 이게 뭔 말인지? 자, 다시 해볼게. 다시 분명하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또 모를 거라고. 자, 아, 며칠 전에, 아니 엊그제인가 퀴즈 낸 거야. 거기에도 나와. 좀 이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신일에 태어난 사람이 갑이 월에 있는 것과 갑이 시에 있는 것과 어느 게 좋아요? 갑이 월에. 그럼 왜 좋아요? 에? 왜 갑이 월에 있는 게 좋아요? 이미 등원됐다. 그렇지. 신이, 여기 사계도에서 신금이 해수에 풀어져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 갑인데, 그 갑은 뭐지? 미래의 꿈과 같아요. 꿈과 같은 갑이 월에 있으면 부모 때에 이미 내 꿈을 이뤘잖아. 근데 시에 있다고 그러면 시 46세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내 꿈을 이룬다고. 아니 당연히 그러면 월에 있는 갑이 좋지. 어떻게 시에 있는 갑이 좋아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 생각 외로 잘 봐봐요. 지금 을계 뭐 이런 거는 자연에서 설명해 주는 삼자조합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을경 합을 하는데 병화가 필요하다, 무계 합을 하는데 을이 필요하다, 이거는 삼자조합에 대한 개념이 아니야. 뭐에 대한 개념이죠? 천간합에 대한 개념이에요. 천간합의 필수 조건에 대한 개념이라고. 자, 정임합을 할 때 필수 조건이 뭐예요? 신. 어떻게 잘 알지? 달달해 웃나봐. 달달 막 질문 1초도 안 걸리고 답하네. 그럼 갑기 합을 하면 뭐가 필수 조건이? 임수죠, 그죠? 이건 뭐에 대한 거지? 삼자조합에 대한 게 아니라 천간합할 때 필수 조건이 뭐냐에 대한 거예요. 이 지금 말하는 을계문이, 무병경이니, 을병경이니 이런 것들은 그 자연에서 보여주는 삼자조합에 대한 이치고, 지금 말하는 무기합을 할 때는 을목이 필요하다, 병경이 있으면 을목이 필요하다, 이거는 혹은 을경합을 할 때는 병화가 필요하다, 정임할 때는 신금이 필요하다, 이런 건 천간합이 합할 때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만 그 합의 가치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임합을 했는데 신금이 없으면 뭐 한다고 그랬지? 그냥 짝짓기만 한다고 그랬다고. 짝짓기만. 그러니까 신애니, 을사니, 을사가 왜 짝짓기하고 막 애기 낳고 도망가 버리고 이러냐고. 왜 결과물이 없거든. 그냥 이게 방탕, 그냥 짝짓기 방탕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삼자는 그 천간 삼자조합론에 대한 얘기고, 을경합할 때 병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천간합할 때 필수 조건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서로 틀리죠, 그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삼자조합이 특별하게
헷갈릴 건 없어요. 이미 상해도에 그대로 돼 있는데 변형들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다시 봐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사유축이 아니 사축진이다. 뭐 유축진이다. 이 차이는 뭐예요? 유축진은 바로 시종자를 뻥튀기 할 수 있어. 근데 사축진은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지? 사화가 반드시 유금까지 간 다음에 유축진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가공해야 되는 거예요. 가공.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걸 똑같이 비유를 해봅시다. 임수가 있어요. 경금이 있어. 신금이 있어. 그럼 임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좋아요? 당연히 신금이 좋은 이유는 뭐지? 제2의 가공이 필요 없어. 사계도에서 신금은 여기 가을에 있고 임수는 겨울에 있고 정신임으로 이렇게 가면 끝나.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어딘가가 정화가 있어가지고 정신임 이러면 임수가 취하는 신금은 빠르게 흡수시킬 수 있다고. 근데 경금 어디 있지? 여기 여름에 있잖아. 그죠? 여름에 있을 때 경금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병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주 안에 병화가 없어. 그럼 경금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못하잖아. 그럼 경임이 뭐가 된다고 그랬지? 방탕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거는 방탕으로 된다고. 방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금이라는 이 글자를 병화가 지도, 바른 지도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병경임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 한은 경임조합은 방탕, 방랑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 체상이 깨진다고. 그치?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가공해야 돼. 이게 뭐에 대한 거지? 이게 시공간이 조합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예요. 시공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은 저런 거야. 서로 만나서 어색한 시공간. 경금은 여름에 있고 임수는 겨울에 있어. 서로 안 맞아. 그러면 여름에 있는 경금이 겨울에 있는 임수를 향해 가려면 당연하게 병화가 필요해. 그 간지가 뭐예요? 그게 병신이라고. 병신. 신중 임수가 있잖아. 그죠? 이게 병신의 의미라고. 겨울에 임인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병화가 이렇게 인중 병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한번 가공을 해야 돼. 그냥 바로 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다 치고 자 이제 뭐라고? 예, 사주 원국에서 사주 질문이 자 그 대운의 그 글자를 아 잠깐만 운기 아니에요? 예? 잠깐만 예? 뭐라고요? 지금 말씀하는 게 운기가 아 그거 아니 예, 뭐 이제 좀 이따 질문하면 되고 혹시 삼자 조합은 여기서 그 혹시 뭐 저기 의문사항 있으세요? 아까 삼자 조합에 대해서 그냥 삼자 조합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할 게 하도 많으니까 그게 한 방에 안 되고. 자, 근원적인 이치는 사계도에서 이 삼각형들 이런 식으로 여섯 개가 있어요. 그거는 근본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을계무가 아니라 계감무, 이 뭔가 하나에 있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병무경이 여름이죠. 근데 병무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좋아요? 이미 이게 여기서 신금이 적절하지 않은 대로 끼어들은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정신기, 가을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신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금이 끼어버리거나 아니면 정신무 이런 식으로 끼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맞는 거야. 서로 배합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그러졌다는 뜻은 그 에너지들의 효율이 팍팍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 더 가공해 줘야 돼. 방금 내가 말했더니 임수가 경금을 쓰려면 병화로 한 번 가공해 줘야 돼. 그럼 뭐지? 힘들어. 뭐가 힘들지?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맞죠? 그거 외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면 저기 질문. 천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예를 들자면 네. 을경병이라는 게 있는데 네. 지지의 조건은 또 뭐 지지의 조건이 뭐 어쩐데 자 오케이 네. 지지 조건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번에 누구는 저기는 그때서야 자기 그걸 알더라고 지지의 공간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자 을계모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성장하다예요 그죠 무변경은 확장하다예요 뭐를 열매를 분산하다 이거 정신기는 뭐예요 열매를 완성시키는 거죠 수렴작용으로 수렴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그리고 기토에 저장해요 그리고 임갑기는 뿌리 내리다잖아요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요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여름에 내려요? 못 내리잖아 아니 무슨 자질로 뿌리를 여름에 내려 그럼 반대로 을계무는 봄이에요 위로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서 성장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가을에 유술해라는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재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을계모가 아무리 위에서 성장하고 싶어도 유술해라는 월에 태어나면 뻘짓하고 있는 거야 그 행위 자체가 뻘짓이에요 그러면 을계모 따로 놀고 유금 따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을계모 성장하려는 것과 유금이라는 수확하려는 게 따로 논다 이거를 심리로 봐봐요 심리로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와 키우자 키우자 해놓고 속에서는 아, 저걸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내면은 하고 외면이 전혀 틀려요 겉으로는 막 으쌰으쌰 하는데 그 속에서는 저걸 어떻게 키워갖고 잡아먹지 이용구나 하는 거라고 목적이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율 배반적이 그러니까 그 심리 상태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임갑기예요. 뿌리 겨울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오미신이에요. 오미신월에 임갑기란 뭐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안 맞는 거야 전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신합이 있어요. 병신합이 있는데 병신합의 근본 속성은 수죠, 그죠? 병신합 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왜 병신 합수라고 그러죠 당연히 이 빛을 신금이 합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임수를 향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신 합수죠 근데 이제 병신 합수가 아니라 병신 합하라고 그랬죠 그죠 병신 합수만 하는 건 무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장난하냐 논리를 반쪽만 이해하면서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병신합화는 왜 병신합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금을 잡아서 병화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신합수를 할 때의 공간과 병신합화를 할 때의 공간은 정반대예요 그렇죠? 병신합수를 하려면 적어도 해자축 이런 데서 해야 돼 맞아요? 그럼 병신합화를 하려면 적어도 사오미에서 해야 돼요 근데 병신 합수를 했는데 인묘진이나 신묘술이야 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주 무슨 하나만한 뭐 합의 의미가 없는 거야 아주 모호한 상태예요 모호한 상태 합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뭐 할 거냐 이거지 합수해서 종교명리 철학으로 쓸 거야 아니면 합화해서 반짝반짝 자금별로 쓸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봄에 인묘진에서 병신 합수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또 저기 신유술에서 합수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이해하죠 그죠 쉽죠 마찬가지예요 삼합도 임갑기 겨울이야 근데 여기에서 사오미를 만나요 이게 뭐냐 이거지 그 행위들이 천간의 행위와 지지의 행위가 서로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굉장히 외면과 내면이 전혀 다른 사람이야
겉으로는 키우려고 하면서도 속에서는 수확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겉으로 와 하는데 속에서는, 근데 반대로 겉에서는 막 차갑고 막 수확할 것 같은데 속에서는 인면진으로 쫙 갈았어. 그럼 뭐지?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속이 따뜻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면 상대를 키워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쵸? 자, 이제 또 뭐 애매한 부분이 있으세요? 이거는 사계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갑기인데 예를 들어서 사오미 월이야. 생똥 맞죠? 이거 말 그대로 생똥 맞는 거예요. 정관합도 다 마찬가지. 저렇게 보면 돼요. 을경합을 했어. 병화가 필요한데 지랄 임수가 있어봐요. 그건 골 때리잖아 이거. 을경합을 해서 뭐 하겠냐 이거지. 안 그래요? 애매하지 않잖아. 을경합을 한다는 거는 그냥 사계도 그대로 봄 여름에서 을경합을 해야 을경합의 가치가 있으며 병화까지 있으면 금상 첨단인데, 응? 안 그래요? 근데 갑자기 병화는 없고 임수가 있네? 차라리 임수가 없고 병화도 없지만 임수라도 없으면 낫지. 그럼 을경합 단체 물상 뭐 조직 이런 대리점 이런 거라도 쓸 수 있, 정보통신 이런 거라도 쓸 수 있잖아. 근데 임수가 있어버리면 뭐야 이 열매가 쪼그라들고 냉동밖에 더 돼요? 냉동돼 열매를 키우는 게 아니라 냉동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라 이게. 그죠? 마찬가지 뭐 다 그래 다. 뭐 또 뭐 있어요 뭐? 응? 뭐 갑귀합도 마찬가지지 뭐. 갑귀합인데 임수가 있어야 뿌리 내리죠. 뿌리 내린 다음에 병화가 있어야 된다고, 혹은 개수가 있어야 돼. 근데 갑귀합이 있는데 임수권은 없고 병화만 있으면 어떻게 되지? 저건 공부 안 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지. 그렇잖아.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지? 여기에 갑은 위로 오르면서 무토를 땅을 찢을 거라고 보이지 않네. 그런데 무토가 옆에 있다? 그럼 찢어버리는 거야. 왜? 임수가 없으니까 뿌리 낼 생각이 없는 애거든. 그러니까 뭐 을미, 년, 기묘, 월 이런 애들이 왜 공부를 안 하겠어? 근본적으로 공부할 마음이 없잖아. 수기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개수가 있어야 묘목이 그나마 성장할 거고 해자축 이런 게 있어야 성장할 거 아니라고. 그죠? 근데 여기 을미, 기묘 뭐 뿌리 내릴 생각을 추워도 안 하는데 공부 안 해요. 공부할 수가 없어. 그럼 성장하지 못하다? 초년에 발전하지 못하다 이런 뜻밖에 더 되냐고 저게. 자, 이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됐어요? 갑기압이 있는데 해수도 괜찮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단지 임수는 천간에서의 어떤 기적인 거죠. 당연히 임수가 있으면 갑은 많이 편해해요. 왜냐하면 차분해지거든. 그리고 거기에 기토가 있으면 더욱 차분해지겠죠. 근데 해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갑기합을 했어요. 갑기합이 있어요. 근데 해수가 월에 있으면은 이것이 임갑기로 해가지고 시에 뭐가 있으면 좋죠? 이게 있으면 병화가 있으면 좋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임갑병 이렇게 삼자조합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원래는 임갑기 삼자조합이 시간에 병화가 있음으로써 임갑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화는 없고 또 해수가 있어요. 이거 좋다고 보면 안 돼요. 이건 계속 밑으로 꼬라박다죠. 그냥 계속 밑으로 추락만 하는 거예요. 추락이 꼭 나쁜 건 아니죠. 죽으라 공부만 한다는 생각으로 살면 나쁠 건 없지만 사회활동은 끝나는 거죠. 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갑기합을 하는데 미월이야. 이건 꽝. 이건 꽝이죠. 그래도 수로는 여기에 해수가 있으면 이 해수가 이제 술토를 보충해 주겠죠. 근데 술월의 입장에서 해수는 결코 좋다고 보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월지시공이 원하는 것과 삼자조합이 원하는 것과 천간합이 원하는 것과 다 틀린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조합이 연울에서 원하는 조합이 있고, 연울을 이리 삐기는 조합이 있고, 그거 다 달라요. 지금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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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해가면서 그 배합이 어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젠가 오늘 퀴즈 낸 게, 정유, 임자, 임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유, 임자, 임오에서 잘 봐봐요. 정유가 필요한 건 뭐예요? 정유가 필요한 건? 그렇죠? 그럼 임자니까 정유와 임자의 조합은 좋네? 맞아요? 근데 자월이에요? 자월은 뭐가 필요하죠? 월지시공 자월책에 써놓은 대로 자, 시종자가 유금이 있어야 돼요. 맞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 자월에서 하려고 그러는 갑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갑이 만드는 없네요. 그죠? 근데 자월에 가장 필요한 글자가 뭐라고 그랬죠? 병화죠? 있어요? 없잖아요. 연월에. 그죠? 무슨 말이지? 여기는 섞여 있어요. 단순하게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볼수 없다 이거예요. 정유라는 이 간지 자체가 원하는 수기는 임자로 충분해요. 하지만 자월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갑목은 없어요. 첫 번째 그거. 둘째, 자수는 정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수는 발산 빵 하려고 빅뱅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화가 야 수렴해 수렴해 그렇게 하면 좋아요? 아니죠. 무슨 말이지? 저 글자와 월지시공과 서로 원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저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구조를 파악하는 근본적인 어떤 기준점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저기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기서 구조를 이해 못하니까 돌아버린다니까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저게 마구 짬뽕 돼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오셨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하다 보면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거 저거 저거 이제 삼자 조합은 천간은 다 틀려요. 그게 다 틀릴 테니까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으로 본다는 게 기가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야. 천간 합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삼자 조합 보는 것과 월지시공 보는 것과 정유라는 유금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수기를 원하는 것과 다 틀린 똑같은 게 아니야. 다 틀린 거예요, 기준이. 지금은 이제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 정신 못 차리는 것뿐이지. 자, 뭐죠? 나 여기까지.